계시다고 문제를 풀어주면 내가 답을 받으면 무슨 걱정이 있을 게 있냐.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나 혼자 그냥 괜히 뿌르뿌르뿌르뿌르 열려다 보면은 땡 하고 시간 지나 보고 이미 이 문제를 통해서 주께서 내게 주실 복을 놓쳤다. 답을 못 받아서.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이 있는데 풀어주는데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의를 통해서 내게 경고를 주고 답을 주는데 내가 답을 못 썼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못 했단 말입니다. 그 정답을 못 하면은 답을 못 썼으니까 내게 줄 복을 내가 내버렸다. 일동하니까 상 받아가더라. 내가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냐. 이 영적 전쟁에서 보면 언제까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까지 했는데 진멸을 못하고 중간중간 놔둔 그 뿌리가 끝까지 가서 물고 나온 이 전쟁의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예수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끊어야 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못 끊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나. 자식을 내버리라 하는데 그냥 길거리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고 내가 엄마인데 그래도 내게 좋은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부모가 얼마나 많이 쫓아왔냐. 안 그럽니까? 주님 앞에 맡기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끊은 이 아말렉과 같은 이 뿌리가 나를 주님 앞에 서는데 실족해 하는 영적 전쟁의 뿌리가 된다. 내 자식 때문에 내가 못 버렸기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못 버렸기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가 못 버렸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의 뿌리가 걸려있으니까는 언제까지 완전히 진멸해서 끝날 때까지는 계속 그 뿌리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지금 이웃나라가 사는데도 이와 같은 전쟁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에서 아니면 우리가 체면적인 문제에서 세상적인 모든 문제에서 걸려있는 게 얼마나 많냐. 흔한 말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습관적인 것, 우리 행동하는 것, 말버릇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끊고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예수처럼 닮아야 되고 하나님처럼 온전히 기준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 그 기준에 따르려고 하느냐. 맞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기준을 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잘못 생각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나중에 성경 말씀을 들이대고 주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냥 딴 건 놓고 아니고 그럴 때 그 키포인트를 우리가 흔한 말로 우리 지난 주간에 뭐 고집사람 미국 시민권 시험 친다고 그럴 때 백이면 백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문제만 묻느냐? 사람마다 다르게 묻지 않느냐? 어때요? 내 말 틀렸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시험관은 다 묻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 중에서 오늘 말하면 성경 말씀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은사를 주고 이와 같은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했는데 나를 위하여 산 삶이 무엇이냐고 성경 구절을 하나를 들이대고 물어본다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고. 정말로 한편 강도와 같이 부끄러운 구인 구원받은 그 구절을 들고 이 사람도 구원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다 할 수 있느냐고. 이게 해당이 안 될 수 있다. 그럴 때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가장 극적으로 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거죠. 우리도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고 언제 어디서 이 하만과 같은 자가 일어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분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은 이 삶을 살겠다고 내가 딱 결단하면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차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마지막 시간 되었어요.
여자들이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물었어요. 여기 다른 놈이 있느냐? 그럼 그 주인님, 여기 다른 놈은 없는데 왜 그러냐? 뭐 내가 남자가 있어서. 종교적인 것 때문이야. 그렇다. 우리가 말한 아랍 계통의 여자들이 쓰고 들어왔는데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고 싶지만 남자인 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머리를 벗고 손을 볼 수 없으니까 남자가 없는 다른 놈에서 같은 머리를 하고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 30분 있으면 끝날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럼 30분 있다고. 나가더니 걸어가서 차를 가지고 박행장이 들어오는데 내가 밖에 서서 있다고, 안에서 있다고 보이시니까 차 안에 한참 앉아있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다섯 명이 들어왔어요. 다섯 명이. 차에 한 차에 꽉 차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장실 갔다 나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저기 딱 나오니까는 기다려놔서 문 잠그는 거예요. 왜?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남자가 문 열고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머리 하러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어볼 사람도 있고 누구든 문이 열려 있어 비즈니스에 문이 열려 있으면 누구든지 남자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관습인지 삶에 대한 관습인지 남자 앞에서 이방 외방인의 그 남자 앞에서는 못 벗는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이 미국 땅에 와서 그거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그 마지막 시간까지 틈을 보고 들어와서 하면서 아예 문 잠그고 시작하자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쟁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결단하는 모습을 세상에 나와서 보이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술자리에 담배 피고 친구들과 세상 끌끌끌끌 먹고 노는데 내가 결단하고 안 가야 될 텐데 가느냐 안 가느냐 그랬어요. 간다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앉아있다 보면 요새 흔한 말로 간접흡연이나 옆에 친구들이 피우는 것보다도 내가 그 냄새로 말미암아 더 나쁜 걸 모르고 그냥 앉아 더 낄낄낄낀다는 것입니다. 해도 괜찮은 줄 알고 그들이 하는 말수가 문제가 아니라 영이 맑아지면 알다시피 그 속에 노는 영들이 우리를 얼마나 나쁘게 치고 놀아서 우리가 갔다 오면 성품이 바뀌고 말하는 태도가 바뀌는 줄 우리는 알면서도 분위기가 좋아서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삶이 죽고 사는 데야 되는 거지. 결단하고 돌아와서 남의 비즈니스 문을 잠글 것까지라도 우리를 지키겠다는 그 삶의 어떤 본을 내가 보면서 우리 예수쟁이는 아직 멀었다. 핑계는 뭡니까? 거기 가서 전도해야지. 내가 예수쟁이의 바른 삶을 살면은 그러면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말하면 받아 누리는 것으로 빛을 나타내면은 그들이 보고 탐이 나서도 예수 믿어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들어오는 사람은 절대 보따리사 안 나. 우리가 뻑뻑뻑뻑 해가 예수 믿으라고 데려 들어오면 복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간다는 것이. 그 의지 사건을 보면서 한 그 하루 안 그 안 있으면서 보면서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이나 그 사람들의 결단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나는 내 신앙 지키려고 얼마나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문을 잠그고 결단하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살았나? 앞으로도 살 수 있을까? 내가 나를 한번 돌이켜볼 때 참 어떤 면으로 보면 한심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현재 우리가 보는 주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삶의 행태가 그렇지 않거든. 그들과 같이 결단하는 삶이 우리 속에 안 나타난다. 그러면서 우리는 손가락으로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 이방인이고 저주받았고 복못받고 남을 저주하지만 내가 복받은 삶을 나타내지 않는데 무슨 또 무슨 내놓겠습니까? 니는 그러면 그 사람처럼 예수쟁이로서의 떳떳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내놨는데 무슨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내놓았냐고 물으면 내가 뭘 할 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 신경질도 안 내고 짜증내고 고함지르고 막 뭐는 다 할 거 다 하고 뭐 거짓말하는 거 떡먹게 하고 애들 보고 이제 애들처럼 말했처럼 있을 때 없을 때 행동 다르고 뭐 다르고 다 다르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었다고 교회 나오면서 목사 장로 직분 이야기하고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게 복받은 줄 알고 그게 다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이 우리 속에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여기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 나온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이 우리가 말하면 총리적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유다 사람 같은 민족적 대립과 같은 민족 전쟁의 실을 말리려다가 뒤집어지는 현상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신앙생활에 돼 있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 번씩 이 목사님과 두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갑자기 급하게 여보 하고 부르고 저 아내가 저 보고 여보 하고 급하게 부르면은 화낸다 그랬어요. 짜증난다. 왜? 옛날 수십 년 전에 논란 그 사건 때문에 수십 년 전에 논란 사건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내 아내가 나를 향하여 여보 하고 악타공을 탁 올리면은 그게 먼저 내 머리에 톡 쳐서 내가 놀란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보 제발 날 부를 때는 천천히 소리를 낮춰서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지금도 난 알면서도 그 소리만 들으면 반응이 역반응이 일어나서 아무리 나를 좋아서 부르더라도 나는 벌써 내가 기분 나쁘게 반응하는 내 모습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왜? 이 치료를 해야 될 문제인데도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두 부부 사이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행한 행동들 때문에 상대가 얼마나 심령 속에 상처받은 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치료되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에 원만한 대화라는 것은 아예 내가 나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힘들어. 그러면 부부는 그래도 오랫동안 살아오다가 20, 30년 살다가 늦게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어릴 때 뿌리 된 그 상처들이 있고 이렇게 복합적인 게 있다 합시다. 결혼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자녀들에게 심어준 그 상처는 상처 치료 안 되고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우리 아이들 제대로 키우고 쟤들 나를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거 자기들이 다 하고 있거든. 왜?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 나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배운 표현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 내가 싫어하고 내가 고쳐야 되겠다고 지금 이를 악물고 아무리 바꾸려 해도 이미 저